자, 자 온다 온다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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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빵 뚜빵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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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온다 온다 샤이 와 호호십스기 아, 마이크 소리 안 들리세요? 아아 아, 마이크 소리 안 들리세요? 아아 아 들리는구나 아이, 깜짝이야 자 우리 동빠 바람님 17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빠 바람님 170개 감사드리고요 와 진짜 그렇게 많이 팬가입 해주셨는데 아직도 새로우신 팬가입분들이 와 팬클럽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주인님 감사드리고요 봄중중님 감사드립니다 상인님 감사드립니다 친데리님 종만영님 하퀸님 감사드립니다 예 나의 사랑스러운님 10원짜리님 감사드리고요 삐돌님 감사드리고요 유령 청취자님 감사드립니다 설레인님 감사드리고 곰미남님 감사드리고 라울님 감사드리고 난나야님 천연사이다님 나에게님 야킹님 피치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동빠짜님 감사드리고 마성헐크님 몽인님 감사드리고 영어택이님 감사드리고 세인츠님 감사드리고 여정님 페라리님 페가서스님 라울님 파리오스님 설레인님 아이도 저수지 중둥님 그다음 허신님 감사드립니다 락토르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이 팬클럽 가입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팔도님 감사드리고 윤마민호님 감사드리고 로스트얼스님 감사드립니다 머랭님 감사드립니다 율리시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들어오세요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위대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정원님 감사드립니다 꿀잼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추천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개주한 17개 감사드리면서 동빠님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동빠 마녀님 감사드리고 수다쿠리님 감사드리고 마마무님 감사드리고 포도당님 감사드리고 세인츠님 감사드립니다 삼천 닭둘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꿀버플러님 나그로드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좋았어 와우 좋습니다. 아 우리 중동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또 중동님 고맙습니다 중동님 그리고 피부님 감사드립니다 세인츠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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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기가 막혔어 야기지도 초당당 반응했구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피노언님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빈티지님 감사드립니다 태니님 감사드립니다 빈티지 태니님 팬클럽 가입은 4469번째 만호님께서 4470번째 팬클럽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시면 그때 그랜디님께서 4471번째 10개로 팬클럽 가입을 합니다 드라군님께서 4472번째 탑3님께서 4473번째로 팬클럽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사우디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아, 그냥 달리 계속 달리. 이렇게 오시길래. 미로틱은 뭐야? 미로틱이요? 미로틱 댄스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미로틱 한 적 없는데 방송에서 누가 미로틱이라고 했습니까? 동방신기 댄스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아니, 동방신기 미로틱을 제가 고등학교 때 추긴 했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 미로틱을요? 아, 네 방송이잖아. 아, 오마이갓, 내 방송이구나. 동방신기 아, 내가 싶어 감사해요. 아, 너 공. 아, 말. 잠깐만. 이 콘서트 버전인데요? 이거 어디 버전으로 해야 돼? 그냥 원곡. 이거. 아니 아.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을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et you Under my skin 대박이다. 아니 근데 남자 댄스도 잘한다. 아 저 원래 제가 남자 춤을 많이 췄었어요. 오 남자 댄스도 잘한다. 네. 오. 자 우리 빈티지 돼지님께서 꾸준히만 하고 시간만 지나면 시청자 수 많이 늘겠다라고. 근데 벌써 600일째 하고 있는 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테크노카이. 번개 어깨, 번개 어깨. 번개님 어깨님. 번개 어깨. 아이디 맞아 떨어진다. 번개 어깨. 장난 아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깨님, 번개님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번개랑 어깨랑 둘이서.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닉네임이 또 번개 어깨구나. 어, 느낌이 있어요. 완전 와. 좋아요. 방송하신 지 624일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꽤나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네, 네. 성중이 왔어. 알겠어. 닉네임 읽어줄게. 성중? 아. 네, 아, 맨날 읽어주거든요. 아, 성중이야? 네, 읽어주니까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맨날 와요. 저거 읽어준다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요, 그냥. 아, 민디세티님, 우리 열혈 팬 민디세티님 117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디세티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민디세티님도 이렇게 얘 지금 모처튠. 내가 그렇게 이렇게만 말하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만 말하니 Your heart breaker Your heart breaker 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개쩐다.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어머, 잘하는데? 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아, 그럼요. 잘하는데? 오티어튠으로 홍콩 반점 혹시 오티어튠으로 한번 해볼래? 아, 아 홍콩 반점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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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네, 같아. 이미 한번 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진짜 탐나네요. 진짜 이거 전체를 뜯어가고 싶어. 아, 우리 많아요. 이거 또 보면은 우리 또 스무스님이 다 해주신. 얼마면 거니까. 됩니까? 아, 아, 이거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아~ 노하우여가지고. 아.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와. 이렇게. 저 처음에는. 우와. 진짜 얼마면 돼?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좋아요, 저. 왜 늘 자랑하는 거지. 우리 와, 또. 진짜 이건 자랑할 만한 것 같아. 아,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내가 언젠가 여기 다 뜯어간다. 후! 내 거! 오늘부터 내 거! 언제부터 내 거가 될 거야, 이제. 언젠가 여기 여러분 사라질 거예요. 이 효과들이 최군님 방에서. 내 방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 어느 날 갑자기 내 장비들이 없어지면 얘를, 예, 얘를 나야. 조심해야 돼요. 나예요. 자, 들어오시면 반갑습니다. 자, 1000분 넘어가서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추천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확실히 저희 방에서 하니까 노래도 더 할만 나고. 어, 진짜. 어, 오토튠도 막 하면은. 장난 아닌데요? 어, 어. 저 집에 나만 사라지면 완벽하다고요? 이런, 씨. 나만 사라지. 정답! 그럼 오토튠으로 한번 홍콩 반점 해볼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노잼이면 바로 끄면 되니까. 아, 그쵸. 어. 노잼이면 바로 끄면 돼. 남성분 해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네. 시계 쿠팡에서 12,900원 주고 샀어요. 노잼이면 바로 끄면 돼. 네. 응. 제 여자 할게요. 여보세요. 쉐쉐.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일차 908호인데요. 풍림일차 608호. 풍림일차 908호요. 몇 덩이요? 몇 덩? 몇 덩? 몇 덩이요? 동 하나요. 그러니까 몇 덩이냐고. 동 하나요. 아인동 908호. 90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냥 집에 있는 거나 아무거나 처먹어.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 구석이 어딨어?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환불되는 짜장 어디서? 왜요?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맞아.
좀 신선했다.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또 방송할 맛이 더 나죠. 어, 장난 아닌데요. 좋습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오셨다고. 와 이거 진짜. 와 555개. 555개는 뭐 보통 리액션 뭐 있습니까? 저요? 어. 아 저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오랜만에 그거 한번 갈까요? 어. 보디가드 OST로? 아 OST. 예. 네. And I 그거 리싱크 하는 거예요? 예. 네. 어. 제가 최근님이 처음 이제 오셨을 때 하셨던 거. 아, 알았어. 아 하셨던 거? 했던 거 제가. 이거? 예. 네.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어디쯤? 이제 아, 후렴 부분 나오는 부분부터. 요 정도? 예. 네. 더 뒤? 더 뒤? 이 노래가 맞나? 이 노래 맞나요? 이거 아니야? 아, 이 노래 맞다고? 아 여기다! 어. 여기 좀 앞부분! 어. 요게 제가 지금 봤더니 예전에 요게 네. 여기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안 기억나. 당연히 첫자는 원샷이겠죠? 반샷인데요. 반샷인데요. 아, 수지다. 처럼 예쁘다. 가는 거다.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네, 이때 이거 이게 네. 현지 영상에 이때 했거든요. 볼까요, 한번? 어? 혹시 제가 아는 그 최군님이신가요? 오시오. 아, 롯데님 지금 쏘시면 안 됩니다. 자, 원기용 모을게요. 풍기용 모을게요. 지금 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팬가이 감사. 롯데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사만 하는. 얘들아. 이런 이런 병신년 같은. 네, 최군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 이게 1년 전이구나. 네. 나 저 사무실 살 때. 보셨다 모습은 제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요. 안녕. 어? 어? 저 때도 잘했구나. 네, 똑같았습니다. 김소울님도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돈빠짱님 이거 보고 팬 됐대. 여자 혼자 살잖아요. 뒤에 이렇게 문 보이잖아. 나는 이렇게 원룸 사는 여자가 왜 이렇게 끌리지? 변태예요? 리액션 보여드리면 되나요? 오로나미씨 하지마! 오로나미씨! 아 이번 방송 제목이 리액션 갑이거든요? 와 나 저때 진짜 놀랬어. 아 이거 보고 지금 발전했죠? 어. 전 최근이 웃음 소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웃음소리가? 태국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아, 내가 이거 녹화... 와, 이거 녹화해놓고 우울하... 우울할 때마다... 웃기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너무 이런 그지 같은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노래 1절까지만 부르고 진지한 춤 한번 쳐드릴게요.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라고 그랬죠? 원래 이렇게 방금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아니요,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해요. 원래 이렇게 보세요. 조금 해요, 조금. 아니야, 슬슬. 와, 바로 나와? 야, 이거 그냥 신입 BG 수준이 아닌데? 노래 잘해, 춤 잘해, 개그 잘해, 이뻐, 몸매 좋아. 피부 뽀해. 피부 뽀해. 이게 너무 힘든데. 와 음색 좋다. 넘겨볼까요? 들어야지. 네 넘기면 나와요. 좀 넘겨요. 오 네이버 투스인더 토큰 팬가이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해도 되나? 나 혼나나?
아 오늘 너무 웃긴데요. 아, 아 진짜 맞아 기억난다. 네. 야 개그맨이냐? 아. 네. 아 근데 우리 동빠도 뭔가 좀 아프리카의 역캠들 하면 이렇게 귀염귀염하고 여자여자하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 아 해요. 아 가끔씩 하는데 어. 제가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아 누구 오빠 100점 삼을 것만 아 막 이렇게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럼 아마 3개월 하고 떨어졌을 거. 네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사랑한다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동빠TV로 갈아탔기 때문에 동빠와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저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걸 계속 다 떼가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제가 정말 다 떼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가 바로 제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그거 담타 설계 각이었구나. 이거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한 게 그 담타 가지시려고 그런 거였구나. 말 빠르다. 저 말 진짜 빨라요. 저 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빠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한 곡 좀. 아 지금 노래 계속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피치님께서 또 이쁘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부모님도 이쁘니래. 예뻐. 예뻐. 아 근데 오늘 나 진짜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제 이런 메이크업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오늘 진짜 완전 많이 신경 쓰고 왔는데 근데 지금 머리가 다 망가졌네요. 이거 쓰고 있어가지고. 아 멘파쩡님이 또 200점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장 안 한 게 더 이쁜 것 같음 아니야 더 이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서 화장 안 한 게 더 이쁘다는 거야? 아니면 한 게 더 이쁘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예쁘다는 거야? 김세정 닮았어요. 오늘 내가 화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김세정 같이 해달라고 그랬나? 김세정 닮았단 말을 많이 듣네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메이크업 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진짜 제가 청담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받아봐가지고 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 상큼한 맛전이 안 그래도 그분 닮았단 말도 가끔 들어요. 뭐 저야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청담에서 메이크업과 함께 헤어도 바꿔왔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 청담 그치. 청담하면 뭔가 되게 삐까뻔쩍한 약간 느낌이죠. 예, 근데 막 그렇게 비싼 메이크업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받아왔어요.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아 바람님 아 아 청담 아 청담이랑 비슷해서 천삼계를 아 오 아 오 감사드립니다. 아, 네 내 방송인 마냥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정말 진짜 이거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진짜 아 이 환경 진짜 정말 가져가고 싶네요. 이거 누구를 섭외해서 이걸 다 가지고 와야 되나? 여기에 살아야겠어. 아 우리 최군님께서 17개 선물을 아 감사드립니다. 저분 최군님 맞죠? 진짜 최군님 맞죠?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아 영원히님께서 100점으로 토크패가의 백상원이 17개 윈님이 또 17개를 수근 타임인 것인가? 뭐요? 노래 어딨어? 노래 어디서 들어야 돼? 뭐요? 이거 뭐요? 여봉봉? 어, 뭐야? 최근님도 3천원 못 기다려. 에이, 어그로 끌지 마시고요. 최근님 안 쏠 거 아르고요. 에, 어, 뭐야? 가나 예능인 최근님 1초라도 안 받으면 고조든 1초라도 안 받으면 감사드리고요. 뭐야? 대리 강남역이야? 뭐야? 허니 태풍 17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최근님 탐방 오셨나요? 그쵸? 나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최근님 탐방 오셨나 보다. 내가 미쳤지만 또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한번 틀어보자. 이거 여봉봉 내가 생각한 노래가 로또님 또 1초라도 안 본다면 이래. 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좋죠. 내거야 여기. 지금 뭐해? 잠깐 베란다 나와봐. 나 오늘 피곤한데. 아 얼른 풍미야? 그게 어딨어? 아 여기 있다.
개짱난다. 개짱난다. 개신났는데. 진짜 개짱난다. 진짜 개열심히 출라 그랬는데 개짱난다. 진짜 아우 계속 감사드립니다. 일단 하, 진짜 와 나 진짜 그 다음 이 부분 나오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출라 그랬는데 와 끊겨본다. 여기서 끊기는군요 여러분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채구님도 3천원 먹게 되려 다름님도 1주일도 안 본 다음에 채구님도 이렇게 초장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채구님이 탐방을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싸주시네요. 그쵸 별풍선에 다름님도 1주일도 한번 감사드리고 채구님도 1주일도 한번 감사드리고 다름님도 1주일도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여러분들. 다름님도 1주일도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파이어. 아 이거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타오르는 파이어 둔두두두두 파이어. 어 불이 없어가지고 원래 여기 불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파이어. 아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어 둔두두두. 아 나 오늘 진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아 여러분들 불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그쵸 감사드립니다. 풍미어 2배속 갑시다. 풍미어 2배속은 어디든데. 아 우리 바람이 또 24개서불 감사드리고요. 또 쿤 나지님 3천원 먹게 다렸던 팬카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풍미어 2배속이 어디냐고. 어디든데 기다려봐. 바람이 또 1천원도 안 본다면 감사드리고요. 뭐 아무거나 틀어볼까 뭐야 이게. 똑같은 거다. 허니태풍이 또 이뻐 감사드립니다. 우와 샤넬님께서 100개 또 팬카이 바람이 또 164개 서울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계속 이 춤을 추려고 그랬거든요.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 운동하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캠을 따로 올리질 않아가지고 캠이 약간 내려가 있는데 이제 캠 위치에 내 얼굴과 같이 내 상체가 잡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자 그 오토바이 자세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지금 각이야? 오케이. 올라가요? 올라 이건가?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뭐야? 올라가요 가요 가요 올라가요 가요 가요 당신이 바라던 정상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20개 맞 정상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정상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조금 더 힘내요. 조금 더 힘을 내요. 그래 솔직히 이 스튜디오는 못 가져갈 텐데 노래라도 가져가자. 노래라도 뺏어가자. 스튜디오는 오바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계속 2 더하기 2 귀여미에서 자꾸 2 더하기 귀여미 23개에서 왜 자꾸 추춤하시나요 여러분들. 아 24개까지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25개까지 내년에 25살이에요. 넘나 슬픈 것. 여기 어딘가요? 동파 스튜디오입니다. 또 이사했어요. 너무 좋죠. 120만원짜리 마이크도 장만했어요. 넘나 기분 좋은 것. 아 임근이 또 26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나 여기 왜 나 여기 지금 이사하는데 왜 야 너 혼자 하니까 더 잘한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사 아 이제 아 그쵸 아까 준비하신 거죠? 아니 아까 보다가 네 나 솔직히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 아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아 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더 아 그래요? 아 오! 아 근데 왜 자꾸 이뻐만 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아 예. 네. 이거 할 때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막 좋다 좋아. 오 33개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은 뭐야? 그, 아 둘이 네, 찌찌뽕. 찌찌뽕. 어 이 노래 좋은데요? 아 좋지. 이 노래 스틸에 가도 가면 됩니까? 아유, 제가 여기는 양보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나요? 아, 이거 올라가요 왜 그냥?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검색하면 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이 39개까지. 자 속도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힘을 내서 올라갈게요. 느려. 유녀 빨리 와. 좋아 좋아. 어 내가 미쳤더니 41개 동파 바라니 말아매 찌찌뽕. 음악 이런 거 있지. 와. 아 올라간다 이거. 오, 좋아. 좋아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파만원에서 46개 선물. 우리 시즌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동파보라님. 와우. 동파보라님께서 새롭게 그 기록을 깨고요. 바람님이 또 세 글자니 모랑님이 또. 자 계속해서 내감이 오 차 와 빨라 장난 아닌데요? 빨라. 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아 여기서 조금 이제 계십니다. 한번 더 러브샷을 올라가나요? 역시 우리 바람님 지치지 않고. 가겠다. 갈 수도 있겠다.
머지않았습니다. 오! 머지않았습니다. 야, 57 샤담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빛나서 고맙고요. 정말 가나요? 근데 이게 백두산이 사실 쉬운 건 아니야. 아, 그럼요. 이게 바람님, 철이다님. 이게 정성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요.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거 진짜. 자, 58개에서 멈춰 있는데요. 하면 뭐가 좀 제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오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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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자, 마에 60개. 60돌파. 와우. 야, 오진다. 자, 60 지금부터 힘든 거거든요. 사실 백두산 웬만큼은 60 가져오는데 60이네. 역시 와. 웬일로 찌찌뽕 아니고. 아, 블리님께서 64. 유프님 생각이 감사드립니다. 아, 64 바람. 와! 팀엑스님 65. 오! 66. 오! 와, 이게 좌 65. 어? 67파를 빼먹고 6구를 먹어버렸습니다. 개이득입니다. 역시 6구가 짱이죠. 예. 뛰어넘어버렸어요. 예, 6구 점프 좋아요. 하지만 다시 채워주시란 내가 미쳤어니. 어허. 68. 아, 채워줍니다. 또 가운데 빈수자. 그럼 70으로 가나요? 75? 뭔데? 아, 순식간에 뛰어넘었어요. 70. 아, 곱하기. 자, 70으로 들어갔습니다. 70으로. 자, 70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힘들거든요. 야. 71 팀엑스님. 71로 올라가고요. 땡큐 땡큐. 71. 72로 올라갑니다. 73. 세 글자님 73. 좋아요. 계속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는데요. 내가 미쳤어니 감사드리고요. 73이다 마에 74. 자, 동파 바람님께서 74까지. 자, 76. 팽이 달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77. 무서워. 좋아요. 바람님. 자, 회장님의 단독 드리블이 시작이 됐는데요. 와우. 79개. 와. 80 넘어갑니다. 80. 80까지? 아, 이제부터 솔직히. 아, 좀 이제 힘들죠. 네. 아, 저 여기까지는 솔직히 만족. 네, 감사드립니다. 와, 오지입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풍선들이 좀 세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아, 역시 우리 바람님께서 와, 소리벗고 팬티 질러! 혼자서 두 개를 이어가셨습니다. 와우. 80개 바람님. 설마요. 팀에프님, 푸님. 와우. 자, 계속해서. 지금 푸우님과 팀엑스님이 도와주면서 바람님까지 해서 바람님이 역시 이끌어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바람님이 단독 드리블로 끝내느냐 아니면 다른 어시스트 해주는 선수들이 있음으로써 팀워크로 가느냐인데요. 자, 푸우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호날두만 있다면 불가능한 레알의 우승이. 자, 우리 또 많은 올기 기존에 또 외질이 있었지만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그 자리에 또 이스코레들지, 하메스 로드리게스, 또한 또, 예, 그렇죠. 또 벤제마, 또 많은 또 작은 형이죠. 예, 또 가레스 베일까지. 어? 자, 지금. 다 누구지? 뭐. 웃긴데요. 자, 모드리치 어딨죠? 모드리치. 지금 모드리치가 보이잖아요. 모드리치가. 아, 지금 많은 팬들은 응원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여기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요것도 아, 요거... 대단합니다 진짜. 아! 88이 갑자기 이게 진짜 세 글자니? 에? 아니지 아니지. 어, 깜짝아.
자, 88. 갑자기 망설이시다가 89. 아, 뭐라니 또. 왜 가는 거야? 와우. 90 가는 거야. 와우. 90? 아, 바람님이 다시 들어오셨다. 바람님이 다시 입장하셨다. 충전하고 온 건가 그러면? 아! 간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오 마이 갓. 진짜 백두산을 내가 또 보는구나. 오 마이 갓. 이제 걸어. 어? 자, 여기서 보랑님이 90 채워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떠들면 안 돼. 에이.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돼. 정말 저 풍선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동빠에게 풍선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창조경제를 저 형들이 이바지하셨겠어. 형님 가시는 길 경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바람님. 와, 아, 98. 99. 로또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로또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로또님. 어! 한 번을 하지 못하다가 쓰레기 같은 로또님. 99개까지 했는데 한 번을 안 써가 로또. 노래기가 또 악내기가 또. 아! 아, 바람님 천사계 감사드립니다. 야, 그 밑에서 올라올 걸?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애조님께서 이 세상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라서 우리 부회장님 2,514개. 와. 에레기, 아, 에레기, 아, 애조님. 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에네르기파님,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자리에. 자, 그 어찌됐건 지금 이제 시간은 이렇게 했는데요. 악마치님께서 방송 열심히 해라 가신다. 아, 저분은 또 열혈 팬이시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동파 지금 너무 분위기 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또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왜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해서 간 거라서. 너 혼자 하라고 또 남겨두기도 좀 뭐하고. 아, 왜요? 좋은데. 그럼 뭐 이거 할 수 있겠어? 끄고 갈 수 있겠어? 왜 끄고 가요? 여기가 제 건데. 음? 내가 미쳤어. 1초라도 안 받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혼자 하게 두라고요? 혼자 하게 두면 얘 못 끌 걸. 장비들이 좀 복잡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끄냐? 왜 끄냐니까요. 아,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방금? 아, 뭐 아니 여기가 제 네, 알았어. 네, 우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마지막은 조금 정상인처럼 끝내고 싶어서 조금 이제 조신하게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이 떨렸는데 처음으로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받고. 아, 예뻤어. 아, 감사드립니다. 채근님한테 예뻐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메이크업 발인데 사실 예뻐지진 않았거든요. 네, 아이고 여러분 또 고마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다들 너무 반응 좋게 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 집 가서 또 방송 킬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군님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예, 또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녀와서 내일 밤 9시에 10시에 테니 중간점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군이었고요. 정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